보통 동화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나오는 약수와 배수입니다. 이 약수와 배수가 초등학교 5학년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중1에도 나옵니다. 중1에도. 어제 수업했거든요. 중1에. 뭐냐면 이건 배수라고 했죠. 배수. 배수는 뭐 하는 거예요? 사칙연산에서. 곱하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 그럼 약수는? 나는. 약수는 이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나는. 간략하게 한다. 간략하게 한다. 요약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려면 나누는 수거든. 그러면 나누어서 나누어는 수거든. 나누는 수. 그래서 보세요. 약수. 이거 나누는 수잖아. 이렇게 나눴어. 그죠? 네. 그럼 배수는 곱하기고 약수는 나누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면 이걸 정비례라고 하고 정비례. 정비례. 배수는 정비례라고 하고 약수는 뭐라고 했어요? 반비례라고 해요. 반비례. 예. 네. 자, 그럼 이게 왜 정비례고 이게 반비례냐? 이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자, 배수하고 약수를 됐을 때 이제 약수를 배우면서는 배수를 생각해 보고 배수를 생각해 보고 배수를 배우면서는 약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어떤 수, 그러니까 어떤 수라고 했을 때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런 건 뭐라고 해요? X를 X를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 초등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로 치면 초등식으로 얘기하면 2 곱하기 4는 뭐라고요? 2 곱하기 4는 8. 8. 그러면 8 나누기 4는 2. 2. 8 나누기 2는 4. 4. 그런 다음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자, 8을 뭐라고요? 4로 나누면 2가 되고 8이 돼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라고요? 나머지. 나머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Rx 이런 식으로 배워요. R이 나머지. 요 몫은 Q라고 배우고 Q. Q? Qx. 응.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4, 2, 8 하고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니까 아 뭐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아 구구단에 있는 거다. 구구단. 나누어 떨어지. 구구단에 있는 거다. 구구단. 근데 구구단을 외울 때 자 보세요. 5단이 있으면 5, 1은 뭐예요? 5, 1은 5. 5, 2? 10. 10. 5, 3?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5는 항상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가로고, X고, 이게 세로예요. 그래서 이 결과, 네. 5, 1은 5, 5, 2, 10, 5, 3, 15에서 15를 1로 나누면 5, 10을 2로 나누면 5, 15를 3으로 나누면 5네요. 네. 5를 5로 나누면 1, 5를 2로, 5, 10을 5로 나누면 2, 15를 5로 나누면 3이죠? 네. 자, 그런데 이 답에다가, 이 5x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뭘로 쓸 수 있어요? 5x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9단, 5단이라고 그랬죠? 5단. 5단의 답이죠? 네. 요 답에다가 1씩 도해요. 그러면 뭐라고요? X. 자, 5, 1은? 5. 5 아니야, 1 도하라고. 5, 1은? 6. 5, 2? 11. 5, 3? 16. 5, 6? 31. 이런 것처럼 요거는 나머지가 항상 1이에요. 그러면 5x에다가 1을 더하면 자 해보세요. 5, 1은 7. 5, 1은 7. 5, 2 시작. 12. 5, 3 17. 5, 4 22. 오 그렇게 또 뭐 있어요? 더하기 4만 개 나오겠죠. 더하기 또 뭐 4만 개 나오겠죠. 이 5보다는 이게 작겠죠? 네. 더하기 5 나와요, 안 나와요? 더하기 5는. 안 나오죠, 5니까. 네. 5단이니까. 5단이. 그럼 더하기 0이 되겠죠? 네. 근데 0은 생략하죠? 네. 그러니까 5단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5단의 종류는. 자, 5x에서 더하기 0도 있죠? 5단은 네. 딱 떨어지는 거. 이게 뭐라고?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럼 이건 나머지가 1인 거. 이건 나머지 2. 2. 이거는 3. 이거는 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뭐라고 나눠지는 거? 이렇게 5단에,
보통은 5단은 어떻게 해요? 5,1은 5하고 5,20이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두 번째 거는 나머지가 1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거. 나머지가 4인 거. 그 다음에는 얘겠네요. 네. 이렇게 써도 되고, 이 10을 기준으로 하면, 10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플러스로 써도 되고, 자, 10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나머지가 0인 거부터 나머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다음에 15죠? 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죠? 네. 그럼 이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가면 나머지가 하나가 1 적은 거, 네. 10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5가 되니까. 네. 아, 예. 자, 지금 이거 들은 게 고등학교 1학년의 나머지 정리입니다. 네. 뭐라고요? 고등학교 나머지. 1학년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나로 떨어지는 건 뭐라고? 요 50처럼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나로 떨어진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기도 하고 뭐라고요? 5단이면 나머지가 0이에요. 그죠? 네. 플러스 0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응. 그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약수. 약수? 근데 약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8. 8. 나왔으니까 12. 12. 12를 넣고. 요거는 집합 표시예요. 집합. 고등학교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 집합 표시. 아. 자, 12는 뭐라고요? 1단. 1, 12. 그 다음에 2단에서는 2, 6. 다 나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3, 4. 다 나눠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타나죠? 네. 이렇게 짝을 지어. 이게 다 뭐라고요? 9구단. 9구단. 나머지가 또 나무 없이 나무 떨어지는 거. 네. 그래서 12의 약수의 종류. 12의 약수의 종류는 뭐라고요? 이렇게 네. 1, 2, 3, 4, 6, 12예요. 요게 초등학교 때 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조금 더 어렵게 해보면. 12는 몇이에요? 12는 12를 나누니까 아. 1단은 안 되고 2단으로 나눌 수 있죠? 네. 2 6 6 12 또 2 2 3 요 방법을 연제법이라고 해요. 최대 공약.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제법. 연제법. 쟤는 뭐겠어요? 가감성대에서 나누기. 나누기. 아. 연속으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네. 연제법.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게 연제법의 연속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자, 10이라는 수는, 12라는 수는 2 곱하기 뭐라고요? 2 곱하기요? 2 곱하기 3.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10이라는 것은 2가 몇 번이에요? 2의 제곱. 제곱. 더하기, 뭐라, 곱하기? 곱하기 3. 3의 몇 승? 0승. 1승. 1이 생각되니까 1승. 오케이. 기초를 들으니까 이제 할만하죠? 응. 그러면 요 개수 여기다 1도예요. 그럼 몇이에요? 3. 여기다가 1도예요. 몇이에요? 2. 이렇게 곱하면 이게 응. 6개가 되죠? 네. 그래서 12의 약수에 계산은 6개예요. 이렇게. 몇 응. 개예요? 6개. 둘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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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나오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약수의 뭐가 나온다고요? 약수의 개수도 나와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거는 언제 배울까요? 약수의 개수? 중학교 때 배워요. 그러니까 약수 배수에서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개수는 알겠는데요, 쌤. 이것처럼 개수 말고 1, 2, 3, 4, 6, 12 구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쌤이 했었죠. 10의 0승. 무조건 10의 0승부터 가죠? 네. 10의 1승, 10의 2승 이렇게 가죠? 네. 2의 0승, 1의 자리.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갔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2승까지 가려면 2의 0승. 또 뭐 있어요? 2의 1승, 1승. 또 2의 2승 이렇게 있겠죠. 2의 2승.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곱하기. 여기는 3의 0승. 0승.
그 다음에 뭐 있어요? 3의 1승. 1승 이렇게 돼야죠. 네. 자, 이렇게 곱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하고 1 곱하면 뭐예요? 1하고 1 요게 1이죠? 네. 이것도 1이죠? 네. 1 곱하기 1은? 1. 1. 여기는? 여기 3의 1승하고 1 곱하면? 3. 요건 2의 1승하고 1 곱하면? 2의 1승하고 이러니까 2. 여기는? 4. 2의 1승하고 3의 1승 곱하니까? 2. 2, 3은? 2, 6. 6. 여기는 몇이에요? 2, 6. 2의 2승은 뭐예요? 4. 4. 하고 1 곱하면? 4. 4.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이거는 4하고 3 곱하니까? 3, 12. 12. 자, 위에 있는 거 다 있습니까? 네. 자, 1 있어요? 네. 2 있어요? 네. 3 있어요? 네. 4 있어요? 네. 6 있어요? 네. 12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1이면 1도 있고 0도 있으니까 하나 더 둬야죠. 네. 그래서 3. 3. 2는 0 하나 더 있죠? 네. 그러니까 0, 1, 2니까 여기 있으니까 하나 더 해줘. 그래서 4개, 3개. 3개. 그래서 이게 3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3개 왜 되는지 알겠어요? 네. 왜? 1, 2하고 0도 있으니까 하나 더 둬야지. 이것도 보라고. 1만 있는 게 아니라 0도 있으니까 2개 해야지. 그래서 이 3개랑 2개를 곱하니까 3이 6개가 되는 거예요. 네. 약수의 개수 알겠어요? 네. 어? 이건 약수의 개수고 약수를 다 더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2의 0승, 2의 1승, 2의 몇 승까지 있어요? 2의 2승. 2승.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요? 3의 0승, 0승 더하기 3의 1승. 1승. 어, 이게 가로죠? 이렇게 네. 세로. 요거 가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2의 0승하고 3의 0승 곱하면 뭐 나와요? 5예요. 아, 6이에요. 이거는 0승이니까 A의 0승은 무조건 1. 1. 아. 그럼 뭐 나와요? 이거 곱하면? 1. 1 더하기. 두 번째 거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요? 이거랑 이거. 이거랑. 2의 0승이라고 3의 1승. 3이에요. 3,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 곱하면? 2, 3, 6이에요. 6. 자, 이거랑 이거 곱하면? 6. 6이네. 그럼 아까 이거는 뭐예요? 6이 아니라? 2의 1승하고 3의 1, 3의 0. 2에요. 아,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요, 그죠? 네. 그럼 요거 요거 파면 이렇게 곱해 12에요. 2의 2승은? 2 4. 4 이거 3의 0승은? 3 1 그래서 몇이에요? 4에요. 4 그 다음에 곱하면 마지막으로 12에요. 오, 자 종류, 여기 있는 거, 1, 3, 2, 6, 42. 1, 3, 2, 6, 42. 다 나왔어요? 네. 아, 그러니까. 오! 나왔네. 이건 뭐예요? 약수에 총합하는 방법. 중학교 때 시험에 나옵니다. 어려운 걸로. 약수의 총합. 뭐라고요?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이거를 구해. 2의 2승, 3의 1승을 보면 네. 0승, 1승, 2승까지 쓰고, 가로치고. 네. 여기에 3의 1승이면 0승, 1승까지 쓰고 이렇게 쭈루룩 쓰면 이건 약수의 총합식. 약수의 총합식. 이거는 뭐라고요? 약수의? 약수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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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약수의 종류. 종류. 약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자, 8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1단으로 나눌 수 있죠? 8. 2단으로 나눌 수 있죠? 3단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3단은 안 나눠져요? 나눠져요. 여기 나머지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플러스 0이어야 되니까. 네. 4단은? 4단은 나눠 떨어져요.
5단은 아 나머지가 있어서 안 돼요. 자 6단은 안 돼요. 7단은 안 돼요. 8단은 나눠졌어요. 뭐 더 이상 없잖아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면 9로 나누면 뭐가 돼요? 9로 나누면? 9로 나누면 9분의 8 이렇게 되죠? 아 네. 어 8분의 8을 9로 나누면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하자 어떤 수를 나눠 떨어졌을 때 이게 분수는 빼고 정수만 많아지는 거야. 정수만. 네. 자연수. 나누어 떨어져. 그래서 약수의 종류가 1, 2, 4, 8이야. 네. 1, 2, 4, 8. 네. 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8, 2라고 뭐하고 짝제? 8. 그러면 8이든 8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수를 하는 거예요? 8을 하는 거죠. 네. 8, 1일 때는 뭐라고요? 8. 네. 맞아요? 2일 때는 뭐예요? 4. 아, 8. 그죠? 네. 4일 때는 뭐예요? 2. 8일 때는 뭐예요? 1. 그 8을 만드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가로, 세로. 한 칸, 가로는, 요거는 뭐라고요? 가로. 요거는 뭐라고요? 세로. 자, 해볼게요. 가로, 세로. 가로 한 칸 갔을 때, 세로는 몇 칸이요? 하나, 둘, 셋, 세로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여기네요. 네. 한 칸 갈 때 몇 칸? 두 칸 갔을 때 몇 칸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네요, 네 칸. 네. 셋, 네 칸 갈 때 몇 칸이요? 네 칸, 여덟. 두 칸. 두 칸. 네 칸일 때는 두 칸. 됐어요? 아, 네. 여덟 칸 갈 때는? 1, 2, 3, 4, 5, 6, 7, 8. 할 때는 한 칸. 한 칸. 자, 보세요. 파란색으로 이거 보라고요? 네. 이게 여덟 칸 갈 때 높이로 뭐라고? 한 칸. 한 칸. 그럼 요 네모, 파란색 네모하고 면적하고, 네. 여기 네 칸 갈 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네 칸 갔을 때, 몇 칸 가면? 두 칸 갔을 때 면적하고, 네. 또 요걸로 해볼게요. 두 칸 갔을 때는 네 칸 갈 때 하는 거랑, 또 녹색으로 해볼게요. 한 칸 갔을 때는 여덟 칸 하는 거랑, 다 크기가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모양새는 다른데 크기는? 아, 크기는 같아요. 같아요. 888로. 네. 그래서 요 한쪽 가로가 커지니까 세로는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죠? 네. 이해됐어요? 네. 가로가 커지니까 세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로가 작아. 작아졌어요. 근데 크기는 어떻다고 항상? 같아요. 같다고. 여기에 있는 요 점, 요 꼭지점,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 네. 이렇게 그려주는 거. 이해되세요? 네. 더 가야 되는데. 요게 부틀랑말랑하게 돼요. 항상. 점점점점. 부틀랑말랑. 이걸 반비례 그래프라고. 반비례 그래프. 오, 그래. 왜요? 가로가 커지면 어떻게 되고요? 세로는? 세로는 낮아. 작아지고. 작아지고. 가로가 작아지면? 가로가 작아지면 세로는 커지고. 커지고. 이래서 반.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라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높이는 세로 같은 높이는 일정하다고. 일정한 이 수에 가로가 뭐냐? 1이다. 세로가 뭐냐? 8이다. 그럼 1과 8을 약수라고 하는 거. 이해됐어요? 어? 자, 그러니까 8을 1, 2, 3, 4, 8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나누는 수니까 약수예요. 그래서 나눠 떨어져야 돼요. 자, 그랬을 때, 8이죠, 8. 네. 8의 나머지는 몇 가지예요? 8의 나머지 종류의 가지수는? 8을 나눴어. 그럼 나머지 종류는? 8의 나머지 종류. 몇 가지가 있을까? 8의 나머지 종류는? 네 가지. 어? 8의 나머지 종류. 네 가지. 네 가지? 쭉, 나머지 뭐뭐 있어요? 여기는 1도 있고, 이거는 뭐라고요? 2도 있고, 2, 여기는 3. 3도 있고. 어? 4로는 나눠 떨어졌네, 그죠? 응. 그죠? 응. 또 뭐 있어요, 나머지? 1, 2, 3. 밖에 없네. 2, 3, 네. 왜요? 2하고 4로 나누니까, 2하고 4로, 4로 나누면 8, 2로 나누면 4. 이렇게 되니까, 4는 없어졌네, 나머지가. 아, 나머지가 뭐가 있다고? 1도 있었어.
2도 있었고 네. 뭐라고요? 2도 있었어 그치? 네. 8을 몇으로 남았어? 그럴 때 2요. 8을 2요. 3으로 남았을 때 몫은 2, 나머지도 네. 2. 또 3도 있었어 그죠? 네. 4는? 없네? 네. 5는? 없네? 없어. 6도? 없고 그죠? 네. 7도? 없네 그죠? 나머지 네. 종류가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네. 0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게 1, 2, 4, 8 8 이하에서 1, 2, 4, 8 인데 오 나머지가 2가 될 수 있네. 네. 기억하세요. 네. 오 이게 이 약수가 2니까 나머지는 2가 될 수 없어. 아니 있잖아 이렇게. 네. 됐어요? 네. 자 다시 해봅시다. 이걸 곱하기로 해봅시다. 그러면 8, 1은 뭐라고요? 8은 8. 그 다음 4, 2는? 4, 2는? 8. 8. 자, 2, 3은? 20. 6에다가 2 둬야 되잖아. 네. 이거는 2, 4, 8. 8. 이거는 5, 1은 5에다가 3 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식으로 쓸 때는 이 점점점은 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8은? 네. 5랑 뭐랑? 5 곱하기 1을 네. 하고 더하기 3 이렇게 써줘야 식이에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건 말조림표처럼 되어 있는 요거는 식에서 쓰이진 않아요. 계산식에서. 계산식에서 안 쓰여서 네. 8은 5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어? 요거를 계산식으로 쓰면 어떻게 쓴다고요? 불러보세요. 8은 8은 7 곱하기 1 7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응. 이렇게 쓰는 거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응. 요거는 식 하나의 식 fx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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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로치고 응. 요거는 뭐라고? 목 qx 요거는 나머지 더하기 rx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별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걸 잘하면 고등학교 것도 잘한다고 나중에. 됐어요? 네. 자 8은 8이든 8 요 1을 곱하면 1을 뭐라고 그래요? 1을? 1을 항등원이든 항등원 항등원 뭐라고요? 항등원 항등원 항등원이 뭐냐 어떤 걸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 자기 자신 이거는 곱하기 항등원이에요. 곱하기 항등원 자기 자신이 나왔잖아. 8을 1을 곱했는데 8이 나왔다. 네. 그러면 곱하기의 항등원은 1이에요. 1. 더하기의 항등원은 뭘까요? 더하기 항등원. 어떤 거를 더하기를 했더니 네. 그대로 어떤 게 나와? 그럼 여기에 뭐 집어넣어야 될까요? A. 네? 1.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왜 나와요? 0? 0입니다, 0. 네. 그래서 항등원에서 곱하기의 항등원은 1이고 뭐라고요? 더하기의 항등원은 더하기 항등원은 0이에요. 0. 이거는 0을 하면 어떤 거에다가 0을 더하면 자기 자신 A가 나와요. 네. 됐어요? 네. 어떤 거에다가 2를 곱하면 자기 자신 A가 나와요. 네. 이걸 항등원이라고 해요. 항등원. 됐어요? 네. 자, 여기에 있는 거 두 수를 곱해서 저기 2 곱하기 4는 뭐라고요? 8. 4 곱하기 4, 8. 4 곱하기 2는? 4 곱하기 8. 2는 8. 그러면 왜 2 곱하기 4를 4 곱하기 2로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4를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반듯 자리를 교환했으니까 교환 법칙. 교환 법칙 자리를 교환했어. 뭐라고요? 교환 법칙. 법칙. 자, 교환 법칙 요 자리를 교환한 걸 해보면 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씩 몇 개야? 네 개. 네 개. 두 개씩 네 개. 그럼 2 곱하기 4는 몇 개? 8. 3, 8. 그러면 2 곱하기 4, 가로 곱하기 세로. 뭐라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개수하고. 네. 자, 네 개씩. 뭐라고요? 네 개씩. 네 개씩 묶어서 두 개 해도 돼요? 네. 세로 곱하기 가로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바꾸어도 면적은 같다고. 자, 2 곱하기 4는 뭐라고요? 2 곱하기 3은 8. 2 더하기 2 더하기 2, 2를 뭐라고요? 4번 더한 거야. 4번.
이 뒤에는 뭐라고요? 횟수요. 횟수. 4 곱하기 2는 뭐라고요? 4 곱하기 1. 네 개씩 박스를 120. 묶어서, 요걸로 네 개씩 묶어봐요.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네 개씩 묶어서 몇 개요? 네 개씩. 두 개니까, 4 더하기 4. 그래서 요 2도 횟수고, 4도 횟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고, 이 곱하기를 뭐라 그래요? 씩이라 그래요, 씩. 몇 개씩 묶는다. 씩 묶는다. 자, 그 전에 한 번씩 들어본 거죠, 어디서? 네. 자, 약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배수예요, 배수. 배수. 어떤 수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수. 오, 구구단이네, 그냥. 2. 이거 몇 단이에요? 2단. 2단. 아, 요거는 뭐예요? 가로. 가로. 요건 뭐예요? 세로. 세로. 네, 가로, 세로. 그러면 2단인데, 요걸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라고요? 두 개씩이죠, 씩. 두 개씩. 두 개씩. 한 번 하면 두 개. 두 번 하면 네 개. 세 번 하면 여섯 개. 제가 했잖아. 2를 몇 번이냐. 이게 횟수라 했죠, 가로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네. 자, 한 번 하면 몇 개예요? 한 번 하면 두 개. 여기 찍으면 돼요. 두 번 하면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면 어디 찍어요? 여기 찍어야 돼요. 네. 세 번 하면 몇 개예요? 여섯 개. 개. 여기 찍어야 돼요. 그럼 빵번 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개. 2, 0, 0번 하면? 0번 하면 0. 어, 0. 2, 0은 0. 2를 마이너스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한 번. 어? 마이너스 1. 2를 두 번 더하면? 바꿉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자, 2를 마이너스 두 번 하면? 네.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2를 두 번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입니다. 자, 2를 마이너스 3번 하면? 2를 마이너스 3번? 마이너스. 2, 4, 6. 2하고 3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고, 2에서 2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고, 2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고. 자,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거를 마이너스 1번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0번 하면 여기죠? 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야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번 하면 1, 2, 여기 찍혀야죠? 네. 마이너스 2번 하면 두 개 더 내려가서 여기 찍혀야죠? 네. 세 번 하면 뭐라고? 여기 찍혀야죠? 네. 두 개 내려가서 이렇게 쭉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Y는 뭐라고 그래요? Y는 EX라고 그래요. 2단 그래프예요. 네. 다만 초등학교와 다르게 네. 우리 초등학교는 0, 0 안 하고 여기서 1, 2, 3만 했죠? 네. 근데 중학교 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이게 규칙성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네. 자, 규칙성대로 이렇게 한 개 가면 몇 칸 내려가요? 두 칸. 한 개 가면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몇 칸 가야 돼요? 두 칸 가면? 두 칸 가면 네 칸. 네 칸, 맞아요, 네 칸. 2분의 4를 약분하면 뭐가 돼요? 1분의 2. 2. 그래서 2단 그래프라고. 네. 자,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마이너스 1을 갔죠? 네. 그럼 막 직각이 돼야 되니까 아래로가 몇 칸 가나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네. 이로 내려와야 되죠? 네.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네. 4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약분돼서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그래서 약분되면 뭐라고요? 2가 돼요. 오! 똑같아져요. 그래서 네. 기울기 2다. 세세? 네. 자, 이렇게 기울기 2단일 때는, 자, 보세요. X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X. 커졌어요. 커졌어.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X가 커지면, 네. 자, X가 이렇게 작아지면, Y도 어떻게 돼요? 값이?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비래. 정비. 가로가 커지면, 세로는? 커진다. 커진다. 그치. 가로가 작아지면, 세로는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게 뭐라고요? 정비례. 정비례.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이 반비례는 아까 이렇게 그렸지? 네. 정비례는 가로가 커지면 세로도 커진다.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죠? 가로가 각치지만 네. 세로가 커진다. 됐어요? 네. 자, 2를, 2를 한 배, 두 배, 세 배, 이건 가로. 세 배? 가로. 한 수는 결과, 세로. 결과, 세로. 그럼 이거는 뭐야? 이식. 이식을. 그죠? 이거를 나중에 기울기라고 그래요,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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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울었냐? 봐봐, 기울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이 기울기 경사죠? 네. 여기 직각이 됐을 때? 네. 그러면, 요 빨간색 선하고, 이 파란색 선하고 어떤 게 더 기울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 요게 더 기울었어요? 경사가 많이 졌어요? 기울기가 경사란 뜻이에요, 경사. 경사. 기울경. 이 빨간색이 많이 들었어요? 요 파란색이 많이 기울었어요? 파란. 파란색이 더 급격하게. 이게 기울기가 크다. 약간. 크다. 기울기 크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요게 한 칸이라면 요 한 칸 같죠? 네.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1단이에요, 1단. 1단. 1단 구구단. 요거는 한 칸 같는데, 한 칸, 두 칸 같죠? 네. 그러면 1분의 2, 가로분의 세로. 기울기는 뭐라고요? 가로분의 세로 하면 기울기가 나와요. 네. 해볼까요? 네. 자, 가로는 몇이에요, 요거? 1. 세로는? 2. 세로는 2. 1분의 2는 2. 2. 됐어요? 네. 요 가로는? 2. 2. 세로는? 2. 아, 4. 4. 그럼 2분의 4는 약분하면? 1분의 2. 2. 또 이것도 2. 그죠? 네. 요또 가로는? 2분의 가로, 세로. 가로는? 6. 가로, 세로. 가로는? 6. 여기 가로. 3. 세로는? 6. 6. 약분하면? 1분의 3. 1엔 3. 3이 6이니까 2. 1분의 2. 그래서 또 2. 그러니까 가로분의 세로 하면 전부 다 기울기가 나온다고. 네. 이 숫자가 나온다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2의 배수죠. 네. 이걸 2로 나누면 1. 이걸 2로 나누면 2. 2로 나누면 3.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쓸 때 y는 y는 이거 결과죠. 네. a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써요? yx, ax는 y 이렇게 쓰죠? y. 요게 2하고 이거는 2. 1, 2, 3, 4, 5, 6 쭉 하고, 그죠? 네. 요게 답에서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콤마 찍어서 가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가로, 콤마, 세로. 가로 자리, 세로 자리. 이거 말하면 좌석이라고, 좌석. 좌석. 영화관 가본 적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서부터 A, B, C, D 막 이렇게 다 써있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번호 1, 2, 3, 4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자 B, 3번을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가지고 왼쪽에 보면 B 두 번째 줄에 몇 번째? 하나, 자, 하나 둘, 둘, 세 번. 여기를 앉죠? 네. 그럼 이 B는 뭐야? B는 B는 가로예요, 가로. 가로. A, B, C. A, B, C.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가로. 가로.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뭐예요? 가로. 세 번째예요. 1번 줄. 여기는 다 1번 줄이래요. 응. 여기는 2번 줄. 그 다음에 이거는 3번, 3번 줄. 그래서 세 번째. 응. 이게 좌석. 영어관 좌석. 좌석. 가로, 콤마, 세로라고. 응. 그런 것처럼 이게 좌표, 이게 표라면 이렇게 놓고 네. 여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놓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여기도 1번, 2번, 3번. 그럼 2,3이면 가로 두 칸 가고 세로로 세 칸 올라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 2,3. 이걸 순서쌍이라고 해요. 순서쌍. 중1 때 배워요. 중1 때.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로, 가로는 2, 세로는 3, 2, 3은 요거 전체 면적이 6, 2, 3은 6. 배수 약수에서 나와요, 이렇게. 배수 약수. 2, 3은 6, 6 있잖아요, 이렇게. 네. 2, 3, 2,3. 2,3. 근데 2,3은 뭐라고요? 2, 3. 가로하고 세로, 가로하고 세로.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여기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2,4. 그럼 어디에요? 2,4. 여기에요. 그게 어디예요? 1, 네. 2, 1, 2, 3, 4. 요죠? 3, 4. 됐어요? 네.
자, 네모를 어떤 수를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떨어지면 어떤 수는 세모의 배수입니다. 자, 볼까요? 8을 2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져서 4로 나누어 떨어지면 2는 뭐예요? 누구죠? 8은 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2, 4, 8이잖아. 2하고 4는 뭐라 그랬어요? 2하고 4는 간략하게 됐으니까 약수. 왜? 8 나누기 4로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 뒤에 있는 이 두 수는 뭐라고? 약수. 요거는 무슨 수? 배수. 나누어 떨어질 때는 배수.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배수가 아니라고. 배수.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약수와 배수의 관계 나오잖아. 그죠? 네.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배수. 배수. 요 3과 4는 나누었죠? 네. 이 덩어리로 이렇게. 네. 약수. 뭐라고요? 약수.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약수랑 인수. 소인수. 이걸 알려면 또 소수도 알아야 되고. 아, 소수. 봐봐. 2 곱하기 6은 뭐라고요? 2 곱하기 6은 12. 12예요. 근데 12의 약수를 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1, 12. 또 뭐 있어요? 2, 6, 12. 또 뭐 있어요? 3, 4,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걸 전부 약수라 그래요, 약수.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인수로 분해하면 12를 2, 6, 12. 2, 3은 6. 그러면 인수가 여러 가지 이 숫자 12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수예요. 뭐라고요? 12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수니까 인수는 뭐라고? 약수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수는 자 여기에서 인수를 쓰는데 4 곱하기 3이라고 해도 인수되죠? 네. 4, 3, 12 이렇게 해도 되고 3, 4, 12 해도 10이 되죠? 2, 6, 12. 자 이렇게 12를 만드는 인수는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소수로만 된 인수로 만들어 달라고. 네. 그럼 소수는 뭐냐? 1과 자기 자신 밖에 약수가 없어. 1과 자기 자신 밖에. 네. 그러니까 7의 약수는 뭐야? 1하고 약수. 7 끝. 11의 약수는 1과 11 끝. 이해되세요? 네. 1과 자기 자신 밖에 약수가 없는 게 소수야. 소수. 근데 이 소수로 돼 있는 인수분해를 하면 네. 소수로 되면 이게 뭐라면 이게요. 이게 소수들이야. 응.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써. 응. 뭐라고? 4 곱하기 3으로 안 쓰고 응. 이거를 뭐라고요? 소인수분해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인수분해라 그래. 인수분해. 2, 6, 12 이렇게 되죠. 응.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라고. 인수분해. 자 봐봐. 2 곱하기 어떤 거에 곱의 형태로 나와서 2, 6, 10인데 12를 쓰려면 네. 12를 10으로 쓰려면 요 12를 12 더하기 2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있는 식을 이렇게 네. 곱하기 형태로 바꾸는 거를 인수분해라 그래. 네. 근데 2, 6 하면 12가 나오지. 네. 이렇게 만드는 거는 곱셈 공식이라 그래. 곱셈 공식. 곱셈을 해보는 거야. 인수분해는 뭐 한 거야? 인수는 뭐라 그랬어? 인수. 이 12를 이렇게 두 개의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나눠주는 거야. 네. 그래서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를 여기다 약수분해라고 안 하고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3, 4로 나눈 거는 뭐라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이렇게 곱해갖고 12로 만드는 거는 뭐라고? 곱셈공식. 곱셈. 대수니까 곱셈공식. 이렇게 3, 4로 분해해서 두 덩어리로 나눈 거를, 곱하기 형태로 두 덩어리로 나눈 거를 뭐라고? 인수분해. 요거 곱셈으로 만드는 건 뭐라고? 곱셈공식. 배수가 곱셈. 오! 나누기는 인수분해고. 근데 나누어서, 12를 나누어서 3과 4의 곱의 형태로 되니까 이게 곱셈공식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응. 곱해버리면 곱셈공식. 이 약수로 만들면, 약수로 만들면 인수분해. 왜? 약수가 원이 되는 수잖아. 네. 그치? 그 소수로 된 인수니까 소인수분해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만 써있으면 소인수분해라고 한다고. 소인수분해. 됐어요? 네. 그러니까 12는 뭐라고 이걸 쫓으면 배수야. 배수. 3과 4는 12의 약수. 약수야. 3과 4는 약수야. 그죠? 네. 12는 3으로 나누면 4, 4로 나누면 3. 나누어 떨어지는 수야. 자, 12를 약수는 뭐라고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고? 나머지가 없는 수. 나머지가 없는 수. 그치? 네. 됐어요? 네. 다음에 요 짝수는 뭐예요? 짝수는? 짝수는? 2의 배수네. 2의 배수. 그러면 어떻게 써? 어떤 게 있으면 2 이렇게 쓰면 짝수예요. 2의 배수. 여기 N은 넘버라고 해요. 넘버. N, U, M, B, R. M, B, E, R. 넘버. 숫자예요, 숫자. 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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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 넣어봐. 그럼 뭐 나와? N에다 1 넣으면. 2. 2 넣으면? 3. 4. 아, 4. 2. 3 넣으면? 6. 6. 그 다음에 4 넣으면? 8.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짝수는 N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짝수만 나와. 2N으로 쓰면. 네. 2가 계속 떠요. 오! 그러면 2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2N은 뭐야?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뭐라고?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근데 홀수는 뭐야?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2의 배수는 자, 아니에요. 2, 4, 6, 8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사이에 이거는 뭐 있어요? 3. 네, 여기는 3. 뭐가 있어요? 5. 오. 자, 요게 4가 2n이라면 이 5는 뭐야? 2n에서 더하기 1. 1이지? 네. 요거는 2n에서 2n에서 더하기 이건 더하기 1, 이거는? 이건 더하기 0. 이렇게 됐잖아. 이건 더하고. 아, 빼고. 빼기 1. 이게 빼기 1. 1. 그래서 이게 짝수예요, 짝수. 짝수.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홀수예요. 홀수. 아, 이게 홀수예요. 나머지가 있는 거. 플러스 1. 저 쌤이 아까 했었잖아. 아. 3단을 하면 3일은? 3일은? 3. 4. 3이? 6. 9단, 6. 3, 3은? 9. 9. 그러면 이 1을 중심으로 해서 더하기 1을 여기는 더하기 2라면 더하기 2라면 뭐가 돼? 7. 7. 더하기 2 하면? 8. 8. 이렇게. 이거는 3의 배수. 이건 네. 3의 배수가 아닌 거. 3의 배수가 아닌 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5니까 6에서 빼기 1. 빼기 1. 이거는 4니까 빼기, 빼기 2. 야, 아, 사, 2. 여기 빼기 3은 안 되지? 네. 그럼 요거 되니까, 그지? 응. 이렇게 된다고. 자, 이건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가 아닌 거. 요 3단을 했을 땐 3의 배수는 뭐예요? 3의 배수. 3N. 3은.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3N 플러스 3N 1하고 3N 플러스 2하고 또 3N 마이너스 1하고 3N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그래서 3의 배수의 종류는 한 가지 이렇게 써도 되고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써도 되고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써도 돼. 3의 배수의 종류. 네. 짝수의 종류는 2의 배수의 종류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하면 홀짝 이렇게 하면 짝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4N의 나머지는 몇 가지일 것 같아? 4N. 3N의 나머지는 0, 1, 0, 2, 이렇게 세 가지지? 네. 4N은 0, 1, 0, 2, 3. 2, 3. 이렇게 네 가지지? 네. 이건 몇 가지예요?
0, 1, 이렇게 한 가지. 아니면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든지. 아, 0, 마이너스.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것처럼 짝수를 얘기할 때는 EN이라고 쓰고 홀수를 쓸 때는 EN 플러스 1이나 EN 마이너스 1 어떤 거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된다고. 네. 홀수. 그러니까 2의 배수야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거는 왜 2의 배수야? 더하기 0이니까 더하기 나누어 떨어진다고.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뭐라고? 9구단? 2단이다. 2단 사이 사이에 나머지가 1 크거나 1 작거나 그죠? 1 작거나 3단은 3단 사이 사이에 1 작거나 2 작거나 1 크거나 2 크거나 3이 작으면 홀랑 1로 가잖아. 네. 3단으로 3이 크면 홀랑 1로 가잖아. 네. 그러니까 1이 작거나 2가 작거나 1이 크거나 2가 크거나 요런 나머지들이 있다고. 네. 나머지 종류들이 이해됐어요? 네. 나누어 떨어진 거 또 여기에만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여기서 설명하죠? 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종류가 뭔 것까지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다. 오. 근데 이게 뭐라고? 고등학교 때 나오면 돼.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자 자연수는 네. 짝수와 홀수로 두 개로 나눈다. 0은 여기 안 써있네 그지? 네. 0은 생각하지 말고. 왜? 네. 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0이 있고요. 네. 1, 2, 3 이런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이 1, 2, 3 이런 거를 자연수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자연수. 이런 거를 뭐라고요? 자연수. 이걸 자연수라고 그러고. 요거는 0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건 뭐라고 그래요? 2. 음의 정수라고 그래요. 음수라고 그래요. 음수를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음의 정수. 이걸 음수라고 하니까 요 자연수를 뭐라고 그래요? 양수. 양수. 세 글자는 자연수. 자연수. 그러면 네 글자는 양의 정수라고 그래요. 양의 정수. 양의 정수. 됐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정수라는 게 있으면 정수, 정해진 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고요? 가운데는 0. 여기는 뭐라고요? 양수. 이 밑에는 음수. 음수. 이걸 네 글자로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양수를 네 글자로 양의 정수. 세 글자로 자연수. 그렇지, 자연수.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뭐만 배워요? 자연수. 이 위에 배워. 자연수하고 0. 음수를 안 배워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3 빼기 5는 답이 뭐예요? 3 빼기 5는 마이너스 2. 없음. 모름. 없음. 안 배웠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자연수까지만 하는 거예요. 짝수하고 홀수를. 근데 이 자연수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뭘로 나눈다고? EN. EN. EN은 짝수의 홀수예요. 이거 EN은 홀수예요. EN이 홀수예요? 아. 응, EN은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 그럼 홀수는 뭐라고 써야 돼요? EN 플러스 1. EN 플러스 1라고 쓰든지 아니면 EN 플러스 빼기 EN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쓰든지. 짝수 홀수. 짝수 홀수.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짝수 홀수입니다. 짝수 홀수. 됐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네? 오, 엄청나게 자세히 배워요? 지금? 네? 엄청나게 자세히 배워? 네.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요거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아, 조금만 쉬었다가 아, 이거 공약수와 공배수 또 하고 네.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